이게 태산일 거예요. 내 기억으로 내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태산 밑에 연화사. 여기가 연화사예요. 어디? 이 바로 위. 그럼 보이네. 연화사가. 여기가 여기 쪽에서부터 위쪽으로 땅굴이 이렇게. 네. 다시 한 번요. 뭐라고? 요 연화사. 예. 요쯤에서부터 이렇게 땅굴이 지나간다. 요 근처가 광장으로 돼 있어요. 요 야산이. 그래서 요 됐습니다. 연화사. 설명 한 번 해주시. 응. 찍었어. 가면서 설명을 한번 하시든지. 여기 연화산 처럼 들어가고. 네. 그냥 예, 지나가면서. 여기 그 간판 있네. 요거 열어놓고 하시. 이단장이 문 열어. 네, 명칭은 뭐 연화봉이라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태산이었고. 네. 연화봉이라고는 나중에 바뀐 것 같고 이 바로 위가 연화사예요. 절. 예, 연화사인데 여기서 그 당시 그 우물 관중을 뚫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솟구쳐서 올라왔다. 네. 근데 이게 온천인 줄 알았다. 근데 물총으로 쏘듯이 올라왔어요, 안반이. 압이 그냥. 그러면 계속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튿날은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물이 없고. 여기 파봤자 물이 안 나와요, 물이. 그리고 여기가 밤나무가 많았는데 밤나무가 고사 해가지고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밑둥부터 다시 살아나더라. 살아나더라. 고사했던 것들이.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 예. 지금 이 연화사 쪽으로 해가지고 몇 개 라인이 지나간다 그랬죠?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개 정도. 아무튼 여기 밑에가 그 당시도 광장이라고 자, 얘기를 했었어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예. 도네요. 돌아버리겠네 정말. 이게 바로 있는데 여기가 이제 풀어지네요. 돌아가려나? 안 돌잖아요. 네. 거기까지가 이제 몇 개 라인이 돌아가는 거죠. 아, 몇 개 라인이 확 지나갔습니까 벌써? 네, 벌써 속도가 있으니까요, 거리가. 아, 맞아요. 한 100m, 200m 사이에 이제 몇 개가 지나가는 거죠. 네. 김정은이 예, 큰 소리 빵빵 치는 이유가 다 땅굴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사일은 예. 진짜 내가 못 신경을 쓰지 않고 걔네들은 빨리 기습적으로 조각을 해서 자, 우리나라 지금, 기간 사업을 지금 위치가 여기거든요. 네, 우리 위치가 당겨 볼까요? 예. 네. 지금 위치가 우리가 지금 요 위치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가서 애기봉을 가게 되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아, 애기봉이 가까워요? 네, 애기봉이, 애기봉 한번 좀 들렸다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4시간이면 5시간, 5시간이 몇 개 입장이 안 돼요. 설명을 이 지도상으로 드리면은 바로 여기가 관산포 지하로 땅굴을 판 거. 관산포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 위가 시암리예요. 시암리. 그리고 요 바로 위가 한터산. 아, 북쪽이네요. 예, 여기가 도곡에, 그 다음에 여기가 쌍마소대. 북쪽. 북쪽이. 그러니까 황해 북도 개풍군 상조광리가 여기가 되는 거고. 옛날에 여기도 여기가 하조광리예요. 여기도 옛날에 다 북한이었죠? 예, 북한이었죠. 아, 그러니까는 그 38선 위쪽으로 상조광리. 예, 그러니까. 남쪽으로 하조광리? 예, 제가 여기 애기봉에 근무할 때 김남준 소위 김감춘 상사 임정희 간호원이 넘어왔어요. 아, 북한? 네, 북한. 근데 거기서 김남준 씨가 화곡 광산동, 여기 끝나는데 화곡 광산동. 이 광산동에 예, 일제시대 때부터 판 땅굴이 있다. 그 땅굴을 74년도에 다 내보내 철수시키고
북조선 노동당. 네. 노동당 연락부에서 직접 접수해갖고 땅굴을 계속 팠다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 가다 보면 지금은 지도에 섬이 안 나오는데 머물류 섬도라고 유도가 유도? 있어요, 여기. 아. 가까운데.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유도가 있습니다. 거야,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예. 아, 유도가 어떤. 근데 그 유도가, 예, 유도가 우리나라 땅 이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땅. 아, 예. 거기 예, 군사분계선. 유도로 넘어와가지고 북한 애들이 우리 사병들 다 죽이고, 네, 다 죽이고. 우리도 넘어가서 어. 거기 애들을 무찌르고 했던 싸움이 76년도 84년도 83년도 옛날 조선시대에는 배가 일로 들어와서 머무를 요 섬도 해갖고 이 위로에서 네. 한강까지 갔죠. 배들이 올라갔던 네. 그런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여기 관산포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 비무장지대 넘어서 간조시 갯벌이 보이는데 요 가운데가 갯벌이 다 보이는데 예, 다 보이는데 갯벌이 갈라졌었어요. 그걸 신고를 했었죠. 그 88년도에 제가.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 이제 여기에 있던 담당했던 저 대공수사 반장 네. 1 대공수사 반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정지용 씨입니다. 아. 그래서 처음 만난 게 88년도 10월 달에 만났어요, 제가. 정지용 씨를? 네. 음흠. 그래서 정지용 씨가 바로 밑에 최승대 씨, 애기봉 바로 요 밑에 최승대 씨네 집에서 시추를 먼저 했고. 우리 예. 지난번에 개공리. 가서 여기 탐사 나와가지고 예. 가서 탐사하니까 예. 땅굴이 잡히더라고요. 예. 근데 심도가 그냥 깊었죠. 그리고 미군도 청음을 해서 미군도 청음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88년도 겨울 11월 달에 석 달간 TNT팀이 와서 시추를 했죠. 시추하면 뭐 하냐고요. 메워버리는데. 뻥 뚫린 것만 찾으니까 네,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땅굴이 남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하에 병력이 있다니까요.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뭐 수맥을 터뜨리고 도주를 한다든지 안반을 갖다 메우고 도주한다든지 제가 사진으로 메모 보낸 거 있죠. 양평. 그렇게 안반을 메워놓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절개 아니고는 절대 찾지 못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뭐 절개의 애로사항을 또 뭐 고위급이 어마어마한 부지가 필요하고 뭐 그때의 소리를 하던데. 그래서 우리도 가격 땅 싼데 심도가 얕은 데만 찾아가는 거죠. 계속 찾아내는 거죠.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여기 김보관 애기봉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정지용 씨나 이장단장이나 다 미친 거죠. 그렇죠. 미쳤어 정말 미쳤어 얘기가 노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난 33년이 넘게 미쳤단 소리 들어요. 근데 요즘 내 친구들은 다 믿어 이제. 여기는 땅굴이 깊어서 작전은 안 돼. 힘들다니까. 강이 보이는데가 있어요?